3시 57분인데 벌써 경매를 하고 있네요.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진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10월 2일 일요일 04시부터 꽃게만 경매가 있는 꽃게만의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물량률에 많이 들어온 것 같진 않네요. 지금 숫자상으로 써져 있는 데가 없어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하는 대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꽃게 경매는 04시부터인데 벌써 4시 전인데 벌써 시작을 했네요.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저 멀리 있는 박스 냉장으로 들어온 겁니다. 저거는 냉동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팔이 시작하는 단계에 숯꽃게가 가장 높은 게 21,000원에 되네요. 근데 암꽃게는 지금 10,000원에 닭살이 되었고 지금까지 이제 시작하는데 숯꽃게 21,000원 이게 좋은 거겠죠? 암꽃게 10,000원 낙찰가. 품질은 완전 상품이에요. 배가 오래돼가지고 약간 누런색이 나는 상품이에요. 지금 17,000원에 낙찰이 되래요. 17,000원에 13,000원에서 17,000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꽃게 작은데 8,500원에 지금 낙찰되겠습니다. 8,500원에서 8,200원 꽃게 꽃차 지금 활꽃게 얘기하는 겁니다. 8,200원에서 9,000원까지 이렇게 낙찰이 되네요. 꽃차 활꽃게 저 숯꽃게 얘기하는 겁니다. 순놈 이런 건 좋은 거네요. 좋은 거 18,000원대 지금 낙찰되고 있습니다. 18,500원 이렇게 대짜 숯꽃게 대짜 좋은 거 18,000원대 암꽃게는 9,000원짜리가 있네요. 9,000원짜리는 아마 암꽃게는 크기는 완전 사이즈는 대짜 좋은 거로 생각합니다. 숯꽃게 7,000원도 나왔네요. 7,000원 8,500원 그 다음에 암꽃게는 4,000원짜리 있습니다. 지금은 낙찰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방금 15,000원짜리도 아마 대짜일 것 같아요. 15,000원짜리는 아직 대짜는 아니고 3,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7,600원에 된 것도 있습니다. 7,600원. 8,500원. 숯꽃게 작은 거는 7,000원까지 이렇게 낙찰이 됩니다. 이거는 많은 이마에서 소비자 가가 나온 상품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소비를 산다고 하면은 돌게 4,100원 낙찰, 돌게 4,100원 낙찰, 숯꽃게 가장 낮은 거는 6,600원. 숯꽃게가 아주 낮고 이런 거는 6,600원, 7,000원까지 낙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집게발이 작업이 되지 않았는데, 요 작업이 되지 않으면 작업이 됐을 때에 비해서 1,500원 내지 2,000원 정도가 킬로그램당 낮아집니다.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작업 비용이 그렇게 그만치 들어갑니다. 물개가 지금 1,000원에서 1,300원까지 지금 거래가 낙찰이 됐습니다. 돌개가 너무 싸게 됐네요. 1,000원, 1,300원까지 됐네요. 네, 돌개 1,000원, 1,300원 정도. 돌개가 굉장히 낮아졌네요. 그럼 돌개만은 돌개가 이제 썩는 거 돌개입니다. 1,000원, 1,300원까지 낙찰되었습니다. 돌개가 처음에는 4,100원 낙찰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좀 뭐 1,300원 되더니 1,000원까지 되는데 그래 사이즈가 뭐 이렇게 앞에 있는 거 이거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1,000원이면은 너무 낮지 않나요? 1,000원, 1,300원
짜이기는 좋지 않습니다.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진짜 쌉니다. 집게발이 잘린 거, 안 잘린 거 이랬는데, 안 잘린 게 그만큼 더 낫다는 거. 그래도 진짜 14,000원 이렇게 하고 있냐고, 굉장히 좋네요. 이 정도면. 저기, 이게 폭우 가면은 상당히 이게 안 좋은 것들 막 썩어 팔고 막 이래가지고, 네, 좋습니다. 예. 대짜는 20만원, 중짜는 한 14만원, 이렇게. 예. 오늘 그래 싼 날은 아닌데, 그래도 괜찮은 날. 저번 주는 20시간에 7만, 아니 17만원 사람, 5분 사람 일부러. 아, 물량이 많이 안 나와서 그래요. 저번 주에 대짜가 30만원 넘어갔어요. 예. 오늘은 20만원이요? 네. 네. 어, 그렇네. 일부러 일요일에 10만원? 예. 지금 무슨 꽃에가 길을 가면 저쪽은 낮에는 같아요. 5,000원, 7,000원, 8,000원 정도 되네요. 우리 발가락 작업이 안 된 거에서 이렇게 딱 쌓아서 이렇게 5,000원짜리도 있습니다. 낙찰도가. 오히려 천원가원에 낙찰된 것 같네요. 이건 아마 사이즈는 여기 조금 더 낮다고, 천원짜리보다는 높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천원가원 3,000원, 안 뽑기에는 7,000원에 된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내가 만 천대원, 천대원 되겠네요. 축복계 19,000원짜리 되겠습니다. 저거는 뭐 대차 완전 A급 품질로 볼 수 있는 거죠. 19,000원짜리도 있는 거 아니에요? 11,000원짜리 이렇게 등급별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올게는 1,000원에서부터 가장 높았던 거는 4,100원, 소차 여기 들겠네요. 앞에 7,500원. 근데 가격이 5,000원, 7,000원, 아무 조금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지금 각 지역마다 이렇게 따로 가져가지고 이렇게 파트파트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저기 납품업자마다 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 보면은 손상목이고 뭐 신성출이 돼가지고 뭐 납품업자마다 물량을 조금 조금 구분을 해놓고 이렇게 찾으십니다. 같이 화로로 나왔지만 활성도라든가 이런 것도 다 볼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쌓여진 크레딧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져온 거는 물량이 좋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신용 물량이 활성도나 이런 게 좀 낮았고, 또 요 납품하는 사람들마다 신용도도 있을 겁니다. 500원짜리가 나왔어요. 500원, 1,000원. 저 축복대인데 500원짜리가 나왔고, 올게는 1,000원. 또 활성도하고 좀 불용성은 나왔죠. 그래도 500원은 말이 안 돼.
아주 활동하고 자, 그러면 바로 같이 내려가면 물러도 그랬지 말도 안 돼. 오늘 원짜리는 하여튼 물러구를 뭐 시현찮으니까 그렇게 나왔겠지만 5,000원은 한 500원은 말도 안 되죠. 참 놀랄 일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5톤 나왔답니다. 5,000kg. 예. 20원짜리 사나? 500원짜리 사나? 야, 500원짜리. 이 말도 안 돼. 주려면 한 방만 줘라! 5,000원짜리.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왜 나.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나온 게 있네요. 누구 거냐, 이거? 500원. 500원짜리. 10년 동안 처음 사봤답니다. 근데 이건 오늘만 순간적으로 일한 건데요. 이런 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근데 이런 경우도 있네요. 그냥 그래서 신기한 상황이라. 아, 신기한 상황이네. 오늘 5톤 나왔답니다. 5톤. 마음만 들어갔다. 물량 나온 게 4톤 700 나왔네요, 정확하게. 4톤 700. 10월 2일, 일요일 꽃게만의 경매가 있는 날, 나온 거는 4,700kg만 나왔습니다. 1,000원짜리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제 새벽 경매가 끝난 다음에 전부 다 업소들이나 이런 데 나가는 겁니다. 일단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은 가장 높았던 게 2만원 좀 넘은 거 있었는데 막판에 오면서 축구께 소짜지만은 500원에 된 거, 킬로그램당. 이건 말도 안 되는. 해가지고 한 15명, 20만 정도가 그렇게 팔렸는데 그거를, 그냥 500원에 된 거를 이제 만원 달라, 이제 그냥 한 방에 5,000원이니까 만원 달라 이랬는데 뭐 한두 사람 가져가고 저도 하나 가져올 건데 그냥 그 순간에 왔다 갔다 하다가 좀 놓쳤는데요. 말이 안 되는 숙곡개가 500원짜리 그러니까 한 망 10kg가 5,000원에 됐는데 이게 그거를 그냥 옆에서 상인들이 그냥 나 한 망 줘라 그러니까 이제 만 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이런 놀라운 일도 뭐 20년 하면서 이런 일 처음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활곡개입니다. 선호가 아니고. 예, 마치겠습니다.